글로벌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김진영 선임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글로벌 시장 동향을 쭉 확인해 봐야겠는데, 뭐 ETF 시장과 자금 추이, 그리고 최근에 안전자산에 대한 좀 단기적인 매도가 좀 진정이 됐죠? 네, 일단 이제 3월 중순에 나타났었던 정말 공포스러웠던 모든 자산군이 하락하는 그런 극단적 안전 선호 현상은 좀 진정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ETF 펀드 흐름도 잠시 살펴보면요. 지난주에는 뭐 금이나 채권, 그리고 주식형 ETF로 그래도 자금이 좀 다시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회사채 ETF들이 연준의 이제 강력한 경기 부양 속에 조금 반등을 시도했고, 자금도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지난달 연준이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에 이어서 이제 회사채까지 회사채 ETF로까지 좀 매입을 해준다는 그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관련된 이제 투자 등급 이제 IG 등급 이상의 이제 채권 ETF들 에 좀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부분을 잠시만 좀 더 짚어서 살펴보자면 지난달 이제 23일에 연준이 이제 국채를 비롯해서 모기지 담보 보증권 MBS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회사채와 또 회사채 ETF까지 매입하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직접적인 매입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뭐 PMCCF 같은 발행 시장의 회사채 매입 기구, 또 SMCCF라고 하는 유통 시장의 회사채 매입 기구들을 통해서 이제 좀 매입이 이뤄지는 거고, 특히 유통시장을 통해서는 이제 BBB 마이너스 이상의 회사채에 대해서는 ETF로까지 매입을 해주는 이러한 계속적인 그런 긴급적인 방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례적으로 이런 회사채 ETF 매입을 선택한 데는 개별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보다 좀 바스켓 매수에 따른 유동성 확보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 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ETF로는 뭐 LQD라던가 뭐 VCIT, VCLT 같은 경우가 있고, LQD 같은 경우는 이 블랙록의 대표 투자 등급의 회사채 ETF거든요. 지난달 정책 시행 이후부터 그리고 6일까지 총 80억 달러가 넘는 그런 자금이 순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자금 동향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국제유가의 부분을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국제유가 관련된 뭐 ETF, 네. ETN 투자에서 뭐 엄청 수익을 봤다. 반대로 수익을 못 봤다. 네. 크게 돈을 많이 좀 잃었다는 분들 계시는데, 최근에 이 변동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국제유가는 정말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죠. 네, 3월 말에는 이제 WTI 선물이 20선, 배럴당 20달러 선까지 내려오기도 하다가, 네. 또 지난주에는 돌연 또 감산 합의에 대한 있죠. 기대가 나타나면서 주간으로 봤을 때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난주에 이제 왜 유가가 뛰었는지 잠깐만 코멘트를 해드리면, 네. 이제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는 그 OPEC 플러스 회담에서 어떤 감산 합의가 좀 논의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분들, 여기 트럼프가 또 얘기를 한마디 했었죠. 감산이 될 것 같고, 또 네. 푸틴 대통령도 시장 안전을 위해서 연유 생산을 줄여 한다면은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유가의 급등을 또 이끌었었는데요. 근데 또 간밤에는 또 어젯밤 같은 네. 경우는 또 급락하면서 네, 어제 또 왜 그랬는지 네. 살펴보면은 에너지 정보청이죠.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이제 OPEC 플러스의 긴급 회의를 앞두고 감산 합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좀 주장하는 얘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단기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실 미국의 공급 감소도 기대되는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는 코로나에 따른 수요 감소가 여전히 더 클 거고 네. 공급 과잉 우려는 여전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유가의 어떤 자꾸 저점을 잡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수요들이,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겠지만 너무 사실은 급등락하니까. 네, 너무 급등락하니까 네. 사실 원유 말씀하신 것처럼 ETF, 원유 ETN으로의 어떤 투자 어떤 시기를 좀 모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런 분에 대해서 문의도 많으신데 네. 사실은 국제유가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은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에 따른 수요 감소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네.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OPEC 플러스 긴급회의는 일단 9일로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진행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가 관련한 투자는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예, 네. 잘 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주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전체적으로 미국에 있어서의 금융시장, 지금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또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이 여전히 좀 변동폭이 좀 커요.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기회 요인,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미국 연준과 정부,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말 긴급적인 그런 경기 부양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또 코로나도 여전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와 리스크 요인이 좀 공존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의 상황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좀 리스크 요인들을 짚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 실적과 지표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4월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과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한 달이고 또 여기 이제 지표들 저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정말 숫자로 좀 확인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들이 이미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반응은 두 가지 정도로 갈릴 수 있겠는데 먼저 이제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악화되는 것이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코로나에 따른 실적 악화나 뭐 이런 지표 둔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조금 좋은 숫자가 나타나면 또 여기에 안도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팩트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전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쵸. 지금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말 기준 이제 팩셋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S&P 500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일단 1분기 마이너스 7%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 전주에 봤을 때는 마이너스 5%였는데 계속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크루즈 같은 경우나 항공 섹터, 뭐 원유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는 그런 산업인 만큼 그런 실적 전망치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 가운데서 일부 서버나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 업체라던가 또 이커머스 등을 영위하는 유통, 뭐 소비자 업종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일부 수혜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로 어떤 전망과 향후 가이던스를 보일지가 좀 주목해 보이고요. 근데 일부 기업들은 지금 가이던스나 실적 발표하는 것까지 뭐 지연하 이번에는 그쵸. 좀 늦추겠다, 늦추겠다 하는 것들이 심리가 좀 안정됐을 때 발표하겠다. 네, 그런 부분들 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그러면 이제 기회 요인, 좀 긍정적인 거 우리가 또 바라볼 만한 좀 장밋빛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 계속해서죠. 뭐 정부와 연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고 발빠른 그런 대응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부분들, 이 시장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정부가 2조 달러 이상의 대규모 부양책을 내건 것인데 여기에 이제 어제도 미국 의회에서도 보면은 이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중에서 그 3,500억 달러로 측정되어 있었던 그 소기업 대상의 대출 프로그램 규모를 기존에서 이제 2천억 달러나 2,500억 달러까지 추가 좀 지원하는 방안들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목요일에 좀 표결하기 원한다. 이런 언급들이 나타났고요. 네. 물론 이제 연준과 정부의 이런 정책 공조가 사실 코로나를 당장의 어떤 확산을 막아주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뭐 경제 활동을 재개시킬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렇지만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 실물 경기의 위협에 직면한 노동자들 그리고 기업체들 그리고 가계나 개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유동성 리스크를 조금은 늦춰주고 일부 막아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이 2조 달러라고 하는 규모가 사실은 코로나가 4월 중에는 정점을 찍고 좀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그쵸. 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또 중국에서 다시 확산되는 그런 얘기도 방금 봤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누가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또 바랬던 것과 달리 또 이 코로나 확산이 더 지연된다면 추가적인 재정이 더 필요한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제도 보면은 장 후반에 이제 잘 가다가 미국 증시가 뉴욕주에서 하루 사망자 최대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시장이 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던 것만큼 아무래도 이제 이 정책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또 이 확산 추이 계속해서 데일리 체크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정책도 정책이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 이슈를 잠재울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 좀 안심하고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치료제 백신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국내 이제 섹터 움직임도 네.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에 쏠려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치료제가 백신보다는 개발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거의 눈높이가 좀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현재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300건 정도 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빠르면 4월부터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어떤 임상 결과들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사실 이제 치료제가 나와준다면 이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한 요소 큰 축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도 빠른 회복이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저도 이제 이 담당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스터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현재 이제 가장 유력한 코로나 19 치료제로 꼽히는 것이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그리고 클로로킨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새로운 약물을 개발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약물을 활용하는 어떤 약물의 재창출의 방식으로 코로나 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요 새 약물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관련한 어떤 뉴스플로우 추이를 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4월에 관련된 임상 시험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이 좀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시장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 팀의 김진영 선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